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의심이 들고 쉽지 않은 장애물이 불안하게 다가올 때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으니까요. 폭풍이 맹위를 떨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믿기지 않는 길은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속에 용기가 불붙게 하세요. 모든 탐구에는 단계가 기다리고 도전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줄이면서 흔들리지 않고 여정을 조금씩 받아들이세요. 너무 높은 산도 너무 넓은 바다도 없습니다. 고상한 꿈, 목표는 결코 비웃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소환하고 열정이 전해지도록 하세요. 여정이 길고 험난할 수도 있지만 당신 안에 충분히 강한 힘이 있습니다. 별을 향해 손을 뻗고 운명의 청사진을 그리세요. 그러니 이 부름에 귀를 기울이고 강한 신념으로 당신의 정신을 시작하게 하세요. 잠재력을 발휘하여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는 독자가 의심과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설득력 있고 동기부여적인 시입니다. 오프닝 라인은 의심과 불친절한 그림자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능숙하게 포착합니다. 이것은 자기 믿음이라는 중심 주제의 무대를 설정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반복은 안심을 주는 후렴구 역할을 하며 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분다는 비유의 선택은 도전의 격동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산과 바다의 은유적 사용이 시의 보편적인 특성을 더해주며 어떤 꿈도 너무 고상하지 않으며 목표도 너무 도전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영혼을 소환하고 열정을 전달하라는 요청은 독자가 내면의 힘을 활용하도록 촉구하는 강력한 지시입니다. 마지막 여는 여행에 필요한 인내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결론을 제공합니다. 맹렬한 신념으로 내면의 힘을 받아들이라는 마지막 요청은 격려와 동기를 부여하는 진술입니다. 요약하자면 당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는 자기 역량 강화와 회복력에 대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잘 짜여진 영향력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독자가 자신의 잠재력을 받아들이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믿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습니다.